대부분들이 PC를 구매하시러 오시는 분들, 젊으신 분들은 안 그러고, 젊으신 분들도 그런 병원도 있고, 아니면 뭐, 나이 좀 이렇게 좀 아저씨들도, 아저씨들이랑 좀 그러네. 아씨. 괜히 또 혼자 찍을 때랑 또, 있을 때 찍을 때랑 또 말이 다르게 나오네. 뭐, 흔히, 뭐, 길게는, 아, 간이, 다시 처음부터, 아 미치겠네. 안녕하세요. 황코TV 황컴입니다. 오늘 영상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중고 컴퓨터 관련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중고 컴퓨터를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판매업자분들이나 관련된 회사들이 이 영상을 되게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되지만 저는 지금 팩트로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갑은 소중하니까 현명한 소비를 하시라고 팩트적으로 알려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동네 컴퓨터 가게를 운영을 하면서 어차피 사무용으로 쓸 거니까 아니면 뭐 컴퓨터 별로 안 하니까 좋은 거 필요 없어요. 컴퓨터 뭐 이렇게 뭐 금액은 요 정도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견적내 주세요. 뭐 중고 컴퓨터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중고 컴퓨터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만 그 정도 가격이면 새 거 사는 가격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거를 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영상입니다. 딱 말씀드릴게요. 컴퓨터 한 달 쓰고 버릴 겁니까? 1년 쓰고 버릴 거예요? 20만원, 30만원 주고 사셨다고 하던 PC 1년 쓰면 버릴 거예요? 땅바닥으로? 아니잖아요. 그 이상 쓰실 거잖아요. 그러면 새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맞아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타 업체에서 중고로 구매하시고 반년 정도 지나가지고 저희 업체로 수리가 의뢰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메인보드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CPU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파워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별의별 문제가 다 있어요. 단순하게 뭐 바이오스가 꼬여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죠. 그런 건 간단한 점검이니까 뭐 수리 축도 안 끼는 건데 보증 같은 경우도 중고 제품 같은 경우는 판매처에서 보증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 AS 유통사나 제조사에서의 보증 기간은 끝났기 때문에 판매자가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짧게는 뭐 일주일, 보름, 한 달, 길게는 세 달, 6개월까지도 봐주는 업체가 있어요. 하지만 그 업체가 폐업을 하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업체가 인터넷 업체라고 하면 다시 포장해가지고 컴퓨터 보내야 되는데 시간과 비용과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까지도 묻고 싶습니다. 대부분 이제 유통사에서 신제품이 아니라도 나온 지 1년, 2년 정도 된 제품이지만 새 제품을 구매를 하셨다면 영수증만 잘 보관을 하시면 구매하신 날짜로부터 3년 동안 보증수리가 대부분 들어갑니다. 메인보드 3년, 그래픽카드 3년, 이런 CPU도 3년이에요. 파워 같은 경우는 제조사마다 다르지만 마이크로닉스 제품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5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는 거고 뻥파워가 아니니까 마이크로닉스 괜찮습니다. 이야기가 또 따로 갔지만 흔히들 인터넷 에서 컴퓨터라고 검색만 하면 이제 저렴한 상품들 참 많이 나오죠. 사양을 한번 봐봅시다. 이렇게 사양을 딱 보면 와 i5 CPU에 메모리 8기가 하나 들어갔는데 가격도 20만원에서 30만원 밖에 안 하네. 근데 그 속을 한번 들여다 보셨을까요? i5라는 거에 현혹되고 가격에 현혹되고 와 여기 사면 키보드 마우스 장패드 스피커까지 다 줘. 다 이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사은품에 현혹되지 마세요. 본질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을 한번 제가 한번 파헤쳐 볼게요. 예를 들어서 i5 2500이라고 들어가 있고 그 밑에 메인보드 H6 1-67 이렇게 돼 있어요. 명품. 뭔데 이게.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는 전격 600 들어가 있다 했어요. 전격 600. 이게 진짜 전격인지 뻥파워인지는 뭐 구분할 길이는 없죠. 일단 직접 봐야 되죠. 어떤 부품이 들어가고 파워를 보면 이렇게 표기법에 나와 있는 이 출력 자체를 봐야 됩니다. 그거는 마지막에 한번 더 파워 보는 법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뇌라고도 하죠. CPU 중앙 처리 장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인텔의 i5 2500 사양을 보면 32 나노 공정입니다. 이게 공정 이제 숫자가 작을수록 더 미세한 겁니다. 그리고 쿼드 코어 코어가 4개고 스레드가 4개예요. 간단하게 코어라고 하면 뭐라 해야 되지? 뭐 뇌라고 봐도 되겠네요. 뇌가 4개가 있고 스레드는 계산기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계산기가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코어 하나당 하나의 스레드를 할당받아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문제를 하나 딱 내주면 4명이 같이 푼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3GHz 요거 같은 경우는 속도입니다.
CPU 같은 경우는 GPU나 뭐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얼마나 연산을 빠르게 하는지 이거에 대한 속도를 알아볼 수가 없어서 주파수로 그 속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텔의 i5-2500 같은 경우는 3.3GHz의 속도가 나와요. 캐시 메모리나 이런 거는 너무 또 들어가면 또 TMI라고 하죠. Too much information이라고 해서 과다한 정보기 때문에 캐시 메모리 딴 건 빼겠습니다. 그리고 DDR3 규격이 지원을 해요. 메인보드마다 다른데 2도 지원하고 3도 지원한데 DDR3를 대부분 쓸 겁니다. 메모리의 클럭 속도도, 그러니까 메모리 속도도 많이 낮아요. 요즘 나온 것보다. AMD 제품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인텔의 뭐 펜티엄이나 셀로론급으로 가도 되지만 AMD 같은 경우 지금 에슬론 3000G 같은 경우는 2019년 11월 달에 잉크도 안 마른 상태로 따끈하게 신제품이 출시되었기 때문에 65,000원인가 75,000원인가 정도 할 거예요, 가격이. 아무튼 요거랑을 비교를 같이 해 드릴게요. 최신 부품이죠. 뭐 인텔이나 AMD나 그건 입맛에 따라서 뭐 생각하시면 되고, 에슬론의 3000G 모델 같은 경우는 14나노 공정입니다. 이 공정이 미세할수록 그 반도체 안에 셀이라고 해요. 이 셀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발열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듀얼코어의 4스레드, 그러니까 뇌가 두 개밖에 없는데 하이퍼스레딩이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계산기를 4개까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뇌로 두 개를 생각을 한다 보시면 돼요. 멀티태스킹이라 보면 되겠네. 아무튼 2코어 4스레드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3.5GHz 속도, 일단은 클럭 속도는 훨씬 높습니다. 3.3하고 3.5하고 거진 뭐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일단은 3.5GHz가 속도는 더 높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해당 부품에 과부하를 걸어서 벤치 테스트를 해보면 나옵니다. 답이 벤치 값이 지금 75,000원 정도 하는 에슬론의 3000G가 더 성능이 좋게 나옵니다. 또 비교를 해보면 이제 i5-2500 같은 경우는 출시한 연도가 2011년 1월입니다. 나온 지 지금 기준으로 2019년 12월 11일이니까 나온 지가 거짓 한 8년이 되었네요. 보증기간은 이미 끝났죠. 그래서 불량 나면 버려야 됩니다. 지금 갖고 있는 이 CPU 같은 경우도 불량 났어요. i5-6600 CPU입니다. 불량 났어요. 보증 만료해서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뭐 쓸모가 없어요. 이거 이제 그 부품 그 수거하시는 스크랩 수거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면 한 CPU나 3,000원 받을 거예요. 아마 안에 뭐 금이 많다고 해가지고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3년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보증 기간이 끝나서 이딴 거 버려야 됩니다.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식 자체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 못하니까 버려야 되고, 3000G 같은 경우는 출시한 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 11월에 출시되었고 제조사에서 무상으로 AS를 3년간 보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업체에서 구매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업체가 폐업하거나 망하더라도 유통사나 제조사에서 3년간 보증을 하니까 직접 보증 수리를 받으시거나 동네 컴퓨터 가게나 아니면 아시는 분들한테 보증 대행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CPU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메인보드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H6 하나에 다 뭐 H6하나부터 H67 보드, 이 뭐냐면 칩셋 이름이에요. 근데 자기네들도 6하나 보드를 쓸지 H67 보드를 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판매하고 있는 인텔 같은 경우는 H310, 그리고 AMD 같은 경우는 A320 칩셋 같은 경우는 가장 핫바지, 아닌가 죄송합니다, 가장 아래급, 그러니까 가장 보급형 메인보드예요. 가장 저렴한 메인보드입니다. 그래서 보급형 메인보드인 겁니다. 수리를 하면 수리비가 더 듭니다. 이거는 뭐 수리 안 해요. 불량 나면 저도 교체밖에 안 합니다. 단순히 바이오스 정도 날아가면 비용 얼마 안 하니까 수리를 해드리는데, 이런 몸칩. 그리고 옆에 보면 뭐 명품 이렇게 적혀 있는데, 뭐 흔히 말하는 뭐 메인보드 잘 만드는 회사가 옛날에 뭐 바이오스타도 있고 ECS도 있었는데 바이오스타는 거짐 이제 뭐 다시 또 유통하긴 하는데 별로 뭐 그렇죠. 대부분 유행하는 게 ASUS나 MSI, 에즈락, 또 뭐 있을까? 기가바이트도 있네요. 기가바이트까지 뭐 이렇게 대부분 4개 정도를 명품 브랜드라고 하죠. 워낙 잘 만드니까 보급형 보드는 수리를 안 합니다. 다만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불량이 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워낙 전자제품 전자기판들도 많죠. 이걸 카메라 앵글을 바꿔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H6하나 칩셋이 들어간 보드입니다. 칩셋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 메인보드를 제가 수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불량이 나는 경우가 이런 축전지, 콘덴서라고 하죠. 여기에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MOSFET,
단순하게 뭐 트랜스라고 보여지면 되고 뭐 전기 증폭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오스, 이거 같은 경우는 EEP-ROM이라 해가지고 여기 안에 바이오스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이 바이오스, 그리고 사우스 브릿지라 해서 여기 H6 하나 보드 칩셋이 이 방열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치 방법까지 같이 한번 말씀드리면, 축전지 같은 경우는 터진 게 보여요. 아니면 밑으로 새거나, 그래서 교체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동네 컴퓨터 가게 이렇게 콘덴서 교체하는 업체가 있을까요? 거짓 없습니다. 그리고 이 MOSFET 같은 경우도 불량 확인해가지고 교체하면 됩니다. 수리 방법은 교체. 이 콘덴서 같은 경우는 수명이 제일 짧고 수리 방법은 교체. 이 MOSFET이나 이런 전원부 같은 경우 다 MOSFET입니다. 이런 거. 방법은 불량 소자 확인해서 교체하는 방법. 그리고 바이오스 손상이나 아니면 사우스 브릿지의 냉납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EEP-ROM, 재라이팅이 들어가거나 칩셋의 재리히팅 작업이나 리볼 작업을 통해 가지고 접점을 다시 살려줘야 됩니다. 하지만 고급형 메인보드, 뭐 비싼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Z시리즈나 이런 거, 뭐 20만원, 30만원짜리 하는 경우는 이런 소자가 나가더라도 고치면 중고 사는 것보다 수리비가 더 저렴하니까 수리하는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H6 하나 보드, 막 이런 보급형 보드, 불량 나면 버리고 중고로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고 깔끔합니다. 뭐 메인보드는 뭐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파워 한번 볼까요? 파워? 뭐 두 번 말하면 또 입 아프겠죠? 파워 어떤 거 쓰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파워 보는 법만 알려드릴게요. 크로닉스의 사이클론 2 시리즈 600W짜리 파워인데, 이것도 약간 표기법이 조금 애매합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전류 곱하기 전압, 12V 곱하기 42A를 했을 때 500A 정도가 나와서, 이거는 실질적인 표기 출력이 500W짜리 파워입니다. 파워는 요것만 보시면 돼요. 파워가 불량이 나가지고 뭐 과전압 때리면 이런 접지라고 하죠. 메인보드에 이런 와셔 달아가지고 접지가 보드로 안 되거나 접지가 똑바로 안 돼 있으면 칩셋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와셔는 웬만하면 달지 마세요. 보드에 기스 날까봐 안 다시는 경우가 많은데 접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파워 얘기도 이만하면 될 것 같고, 아 참, 또 이제 다음에 그래픽카드 얘기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2년 전쯤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쳤었던 적이 있죠. 그게 이제 가상화폐 때문에, 그 가상화폐를 채굴하기 위해서 카드를 많이 썼어요. 왜냐면 CPU가 연산하는 것보다 그래픽카드로 연산을 때리는 게 효율이 훨씬 더 좋게 나왔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런 기 있어요. 근데 지금 가상화폐가 똥값이 됐죠. 똥값이 되어서 그런 채굴용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 중고로 다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중고로 구매하신다고 하셨을 때 꼭 한번 이거를 채굴용으로 썼는지 아닌지는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는 제품군들만 알려드릴게요. 특히 많이 쓴 경우가 이제 라데온의 RX470, RX570 8기가 모델들 많이 썼습니다. RX470의 4기가 모델하고 RX570의 8기가 모델, AMD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모델이 거짓 주력으로 나가 있고, 특정 브랜드 말하면 안 되겠구나. 많이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AMD 라디온 같은 경우는 RX470 4기가랑 RX570 8기가 이 모델 좀 중고로 구매하실 때 좀 생각하셔갖고 구매하셔야 되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GTX 1050Ti 모델, 특히 보조 전원이 없는 거는 거짐 다 채굴용으로 쓴 거예요. 왜냐면 전기를 조금 먹고 효율이 나오니까. GTX 1060 6기가나 3기가 이것도 채굴용으로 굉장히 많이 쓴 겁니다. 왜 이 제품 구매하실 때 채굴용을 좀 약간 지향을 하시라는 게 뭐냐면, 채굴용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씁니다. GPU 안 써요. 그러니까 CPU, 그러니까 GPU라고 해서 이제 메인 코어가 있습니다. 메인 코어는 거짓 연산을 안 시켜요. 일은 안 하고 메모리만 연산을 많이 때립니다. 그래서 메모리 냉납이나 메모리 불량이 되게 많아요. 저도 이제 그래픽카드를 수리를 하면서 채굴용 장비를 여러 번 수리를 해봤지만 열댓 개 수리하면 한 달 지나도 살아있는 거 3대, 4대밖에 안 돼요. 또 불량이 납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는마 못하는 장비가 돼버려요. 냉납 수리, 뭐, 리히팅 작업이나 리볼 작업을 해가지고 살려놓고, 개인 사무용으로 쓰면 수명은 좀 더 길겠죠. 하지만 다시 채굴용으로 쓰면 한 달 정도도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수리를 해도 얼마 못 가 또 고장이 나니까 구매하시는데 조금 더 신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중고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최종 완성품 가격 차이는 거짐 없다. 성능으로 봤을 때 i5 2500이나 에슬론 3000G나 최종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3000G가 가격도 비슷하지만 한 26, 7만원 정도 하니까요. 완성품 가격이 26, 7만원 정도 하니까 성능도 더 좋지만 가격 차이는 없다.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다 해서 제가 뭐 중고 제품을 싫어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저도 중고 엄청 좋아합니다. 다만 PC 같은 경우는 중고를 약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지양하시라는 겁니다. 왜냐면 돈 1, 2만원 아끼려다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뭐 작업도 못하시고 시간도 뺏기시는 분들 컴퓨터 가게 운영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팩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고 PC는 약간 좀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제조사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새 거를 사야지 또 새 거를 또 찍어내니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씩 같이 눌러주시고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주시는 게 영상 제작에 있어서 많은 힘이 됩니다. 아참! 이번에 제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고 해가지고 사이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올리고 있어요. 뭐 부품을 개당으로 판매를 하진 않고 이제 완성형 PC를 이 정도 가격에 이렇게 팝니다라고 같이 이렇게 올려놓을 거니까 혹시나 PC 구매하시려는 분들이나 계획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톡톡이나 아니면 카카오톡에 친구 검색하실 때 황컴이라고 검색하면 플러스 친구가 나옵니다. 언제든지 뭐 구매하시려는 사양이라든지 아니면 나 이렇게 살 건데 이렇게 구매해도 뭐 호환성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한번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제가 여건이 되는 한은 항상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바쁘고 출장 나가 있거나 이러면 답변이 느릴 순 있어요. 항상 여러분이 필요하실 때 댓글이나 뭐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올해 한 해 마무리 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